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또 문학 평론가로 활동하시는 임원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저희들이 그 이 사회에 그런 예. 그 어떤 분야를 다루고 있는 그런 고수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이거 저 이 친일 예. 문제와 관련된 고수이시자 또 문학 고수자 가지고 예. 근데 오늘은 주로 좀 고수라는 게 고자가 네. 이제 나이 많을 고자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뭐 많이 알아서 고수가 아니라 나이 많은 고수는 맞아요. 예. 예. 그 친일파 몰아내는 북 고수.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주로 좀 예. 친일 관련 문제들 예, 네 예. 그런 문제들을 좀 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네 민족 문제 연구소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딱 제일 많이 알기로는 친일 인명사전을 그렇죠. 예. 네. 예. 그 인명사전 가면은 대개 여러분들이 네네. 제가 그 책을 내려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얘기를 다 듣는데 네. 나왔다 하니까 내 주변에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는 그 반대다. 아. 그리고 그 책 그런 걸 왜 내느냐 이렇게 말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보는 많은 우리 아버지도 들으실 건데 그 조상을 욕보이는 걸 그, 그런 책 뭐 내가 왜 좋아하느냐고 네, 이런 말을. 네, 그래서 네. 이제 물어봤어요. 그 당신 아버지나 할아버지 예. 그 사진에 들으실 것 같은 그분의 성함이 뭐냐. 아 예예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인명사전은 돈 만 원만 주면은 그 여러분 휴대폰에다 바로 보내줘요. 아. 사전 전문을 다 보내줍니다. 세 권짜리. 아, 예. 그 사진 보셨죠? 세 권, 그 뭐, 원래 책을 살려면 한 4, 50만 원 드는 책고, 다 만 원만 주면 그냥 앱, 그 앱에. 파일로 다 보내주세요. 휴대폰에다 깔려버리고 찾을 수 있어요. 어플로, 어플로. 예. 아. 예. 그래도 되거든요. 네네. 이래 되는데 찾으면 되게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 아. 되게 뭐 우리 아버지 면장했다, 뭐 고등학교 교장했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네네.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은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마치 우리 국민은 뭐 그런 사람들 뭐 증오하거나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로 알죠. 친일파 숫자를 되도록이면 적게 하려고. 아. 왜냐하면은 상징적으로 이거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민족사회에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을 하든 딱 상징적으로 딱 하는 거지 여러분 조상 아무나 욕하기 위해서 네. 괜히 미워해서 왜 제가 여러분 조상을 미워합니까? 다 사랑하지 그리고 그 사진을 오는 사람들은 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그 이 여저제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든 형님이든 뭐 아. 누구라도 그건 관계 없다. 네. 지금 당신이 똑바로 하면 된다. 네. 그걸 반성하면 된다. 예. 그 반성한 사람도 많아요. 또 사실은 또 그게 맞죠, 선생님. 네. 그게 역사죠. 예, 역사죠. 여저제는 네. 지금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친일의 죄를 자식이 묻지 예. 않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다만 네. 이제 역사 청산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최소한 인원으로 한 거다. 그 취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뭐 타이에 의해서랄지 뭐 먹고 살기 위해서랄지 뭐 그런 아주 그냥 뭐 그런 것들은 놔두고 예. 정말 악질적으로 친일한 네, 그런 아, 인사들을 주로 한 거군요 그러면요. 그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지도적인 신분이나 위치에 지도적인 네네. 위치에 있는 분들. 네. 그 우리 사전 기준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그 생계형 뭐 직업을 뭐 뭘 가졌다든가 네네. 그런 거는. 다 빼고, 그 다 빼고, 네. 그야말로 지도적인 위치에서 또 본인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걸 알만한 사람, 예. 전혀 모르는 뭐 이런 분들이야. 그런 사람, 그런 친일파는 없어요. 예.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아. 다 그 누가 일정한 봐도 교육을 받은 네. 수준 있는 그 당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예. 그 학벌이 좀 있고 그런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는 걸 다 알만하면서도 아. 그런 직에 종사하면서 플러스 거기에 우리 민족 사회에서 일정한 네. 그 손해를 끼치거나 민족에게 그 해를 끼친 사람들, 예, 예. 예, 해악을 끼친 사람들 아. 그런 사람만 엄선을 엄선하셔가지고 예, 이래서 아, 그게 굉장히 뭐, 어려우셨겠습니다. 아, 괜히 뭐 어떻게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음. 우리가 그걸 내기 위해서 그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수십 번의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하면서 수십 번의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 또 마지막에 명단을 딱 발표한 뒤에 여러분 조상 중에 이 있는 분들은 이 신청해라. 우리 확인해 주겠다. 네네. 그리고 이 우리가 조사한 것이 틀렸으면은 고쳐주겠다. 이의를 받아들이고 6개월 전에 이의 받아들여가지고 몇십 명이 다 이의 신청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서 다 검토해서 와서는 아, 뭐 더 할 말 없다. 아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이게 사실이구나. 예. 그리고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재판까지 고소를 했어요. 우리는 고소까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박정희죠. 아. 그 박지만이가 네. 법원에 고소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친일파 아니다. 사진서 빼라. 네. 사전 다 만들어 놓고 인쇄 곧 네네네. 들어갈 파인데 중지. 아. 그 발간 중지. 발간 중지. 처음을 냈거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어요. 네. 이거 이제 나올 수 있었죠. 그런 듯이 거짓말도 없고 과장도 없고 증오도 없어요. 팩트 그대로 썼습니다. 예. 그리고 한 사람마다 그게 참고하는 자료를 다 적어놨어요. 그 책이 나온 뒤에 나오기 전에 그렇게 욕을 하던 예예 조중동 거기서도 책이 나온 뒤에는 엉터리다 뭐 틀렸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아. 예. 그만큼 공정하고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7일 인명사전은 학술상을 받아야 된다. 학술상을 받아야 된다. 연구업적입니다. 아, 그러네요. 위대한 연구학술상. 그야말로 광복 70년이 낳은 예. 우리나라 인문학의 연구 총합니다. 아. 여러분 조상이 뭐 어떻게 지냈냐 일생 동안 경력 압니까? 몰라요. 아하. 자기 아버지 경력 압니까? 네. 모르잖아요. 그 우리가 다 조사해 줬어. 그거 다 있어요. 근데 뭐 괜히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뭐 어떻게 뭐 북한 사람을 안 넣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그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예. 또 뭐 여쭤보세요. 네, 선생님. 이제 그 출판을 할 때 또 에피소드가 있더만요. 그 뭐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장소를 또 갑자기 그렇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 그 이제 숙대 네네. 멋진 강당을 하나 아. 예약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이틀 전에 안 된다고 야.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 그, 선생님. 그 이명박 정권 때인데. 뭐 그 뭐 몇 소까지 친일파라 그런가? 뭐 어떤 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안 돼가지고 그 백범 김구 묘소 효창문 그 앞에서 다행히 비가 안 오고 아. 날씨가 이제 우리 출판 기념회 잘 하라고 날씨가 온화해서 네. 그거 하니까 오히려 훨씬 그러네요. 더 돋보이게 멋지게 행사가 잘 됐어요. 김구 선생님께서 이쪽으로 오라고 네, 우리를 초청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해라. 예. 아, 훨씬 더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 사전 세 권을 그 김구 선생님 아, 예. 묘소에 그대로 바치고 그렇게 출판 기념을 했죠. 아유, 말씀만 들어도 울컥합니다, 선생님. 예. 근데 이게 그 숙대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거를 뭐 그 더 뭐 이래 뭐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래 안 하는데 뭐 그 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뭐 어디 압력이 있었던 거겠죠. 그 도서체 이게 우리나라인가? 아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인가? 아, 참 그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사들 겪으면서 아. 예, 참 불행한 국민이다. 아, 어떤 면에서 그러세요? 어떻게 8.15 된 뒤에 저는 뭐 해방이다 뭐. 뭐 광복이다 그런 말 안 써요. 예. 반드시 8.15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광복도 안 됐다고 보고 해방도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8.15 이런 말하지 뭐 광복이니 뭐 해방 광복절 그런, 해방절 이런 말도 안 쓰는 말 안 써요. 8.15 이후 이런 말하죠. 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나라 정부가 들었었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배하는 대통령이 그게 보수든 뭐 어떤 대통령이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아니고 우리 피야. 그런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민족을 팔아먹은 반민족주의자들을 역사적으로 그 증언해주는 네네. 그런 책을 출판 기념해도 못하느냐 이 말은요 네. 내가 좀 비약을 시키면은 네네.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수상자가 네네.
자기 아버지에게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잔치 축하 잔치 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친일 이명사진 출판 개념에도 못하게 만들고 노벨상 수상 작가가 축하 잔치도 못하고 저는요 그 이 한강 작가가 네네. 그 노벨상을 받은 뒤에 그 멘트는 네. 지금 세계가 전쟁 중인데 그 잔치할 분위기 아니다. 네. 아버지 잔치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멘트는 역대 초대 노벨상 수상자부터 지금까지 많은 수상자들이 수상 통보를 받고 했던 멘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제일 우수한 가장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네. 명멘트입니다. 노벨 명멘트군요. 노벨 수상 소감 명멘트. 그러니까요. 네. 첫 소감 네. 명멘트입니다. 그걸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고도 축하 잔치도 못하는 나라다. 이게 오늘이다. 오늘이 이명 이 누구야? 윤석열 정부다. 예.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 지지하는 특히 경상도 분들. 선생님도 경상도지 않습니까? 예, 저도 경상도. 경상도 때문에 나는 경상도를 마음 놓고 해요. 내 네. 고향 사람들. 내 고향이지만은 아 이런 걸 좀 알까? 아, 어떻게 그런 상을 받고 여러분들 요만한 일만 있으면 상 받아가지고 뭐 쇠주 한 잔 까고 잔치하고 그러죠. 축하하고. 외국 여행만 갔다 왔다 무사히 잘 갔다 왔다고 그렇죠. 축하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작가가 잔치를 못하는 나라. 네. 이게 오늘이라는 걸 네.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 선생님 이제 친일 인명사전을 출판기념회를 그때 못했던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참 슬프구나 이 나라가 예. 우리 백성들이 불쌍하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또 예.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예. 그럼 또 이제 많은 친일 대통령들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죠. 사라지고 역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뒤로 그러나요 참 역사는 못 속입니다. 네. 역사는 못 속이에요. 권력이 어떤 권력도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나폴레온도 시저도 네. 알렉산더도 어떤 위대한 권력도 정복자도 힘이 센 장군도 네. 역사를 바꾸지 못했어요. 어허. 역사를 바꾸려면 반드시 자기가 패배합니다. 이 지금 정치가들 뭐 배지 달고 장관하고 하는 사람들 좀 네. 제발 이 소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쓴 감투가 높은 줄 알죠. 네. 역사 앞에서 무력해요. 친일파들이 그렇게 잘 살았다. 네. 권력에서 그 생세했다. 사전에 올려가지고 자기 후손들을 그렇게 욕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역사 모속입니다. 네. 그러거든. 그런데 이제 그 역사에 도전한 게 가장 어리석은 독재자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승만. 예, 예. 역사 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나중에 이 얘기 이제 친일파 정선 왜 안 된다 하면 또 이승만 얘기 또 나오겠는데 네. 이승만부터 뭐 박정희 다 역사 속이었거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공 교과서를 보면은 북한은 역사를 다 조작했다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조작 안 했습니까? 안 했던 사람 나와보십시오. 내가 조작한 걸 다 보여줄게. 하, 뭐 어떤 국무총리는 전 총리는 뭐 지금 저 비서실장 하는 사람은 뭐 역사 공부를 좀 하라고. 누구 보고 역사 공부하라 그래. 지가 해야지. 네. 지가 엉터리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 그렇군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인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이명사전 나온 뒤에도 네네. 많은 그 친일파들을 옹호하려고 했지만은 네. 그 이명사전 나온 뒤부터 모든 그 이 각종 친일파 뭐 재산 환수 뭐 이게 이제 법이 법제화 돼 가지고 친일파들 환수 친일파 재산이 분명하다 하면은 친일파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서 환수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네. 그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그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재판정에서 이 사람이 진짜 친일파냐 아니냐 어디에 물을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 물어요? 교육부에 묻나? 그러네요. 우리 연구소 물어요. 민정부 연구소에. 박근혜 정권 때도 우리 연구소 다 물었습니다. 아. 이달의 스승 하면은
가끔가다 엉터리 네네네. 오용사 학자들 해가지고 친일파 그 이달의 스승으로 넣으면 안 되는 인물 들어가면 예. 우리가 지적하면 얼른 고치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우리한테 자문까지 다 했어요. 미리 자문을 우리가 해서. 미리 다 해줍니다. 뭐 돈이 끼는 어디가 뭐가 아니라 친일 문제 나오면 다 우리한테 묻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판정부터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나 어디서 예. 뭐 할 때 물으면은 친일파 관련되는 거는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는 그 아주 적은 그 정해준 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고는 네. 정당하게 우리가 아니다 기다는 걸 판정해주마. 그게 법원의 판결에 그대로 통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정부가 다 믿는 게 친일 임명사전인데 네, 재판부도 믿고요. 예. 왜 여러분들은 친일파라는 걸 지금도 옹호하려 그럽니까?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 되니까 네네. 아 친일파가 나쁘다.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은 네. 70% 이하를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다 80% 전후. 80%. 예. 그러면 친일파가 나쁘다. 그건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 업적이랄까 그렇게 분위기를 국민들을 그래도 그나마도 그렇게 계도한 거는 그래도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닌가. 예. 그 점은 저는 좀 자부해요. 네. 그 전에는 친일파가 겁이 나서 말 못했잖아요. 지금은 누구 뭐다 친일파다 그래 말했거든요. 그래서 네. 친일파 욕을 하거든요. 친일파 욕하니까 국민들이 어때요? 다 벌떼처럼 일어서 반대하잖아요. 육사에서 뭐 동상 철거한다 하기네. 얼마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국민들이 반대하고 예. 일어섰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아, 친일파는 매국노다 네. 일깨워준 거죠. 예. 친일 임명사전이. 예, 친일 임명사전이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미치는 영향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예.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많은 일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비정상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네네. 그 뭐 그 전 정권을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이제 이명박, 박근혜. 네. 그다음 이제 윤석열. 이 세 대통령을 보면은.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자꾸 뭐 그 한일 관계가 뭐 정상화해야 되고 한데. 노무현 문재인 때도 한일 관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뭐 무역 뭐 무슨 물건 뭐 일본에서 뭐 수출 안 한다 뭐 그런 그 사소한 네.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거 있다고 우리가 여행을 못 했습니까? 수출 못 했습니까? 수입을 못 했습니까? 학문 교류 못 했습니까? 예. 뭐 세미나를 왔다 갔다 못 했습니까? 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럼 정상화라는 건 뭐예요? 한 나라가 한 다른 국가와 평등하게 호혜의 원칙에서 장사 다 하고 교역 다 하고 관광 다 하고 문화 교류 다 하고 그럼 정상화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마치 뭐 아니 노무현 정권 때 뭐 일본 여행이라도 못 간 것처럼 뭐 여행 못 갔어요? 정상화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괜히 뭐 그쪽 그 이 보수 정당들의 네. 대통령들 나오면 뭐 그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를 바로잡고 예. 바로잡기는 그 사람들이 한 게 정상하고 여러분들이 한 게 비정상이에요. 네. 윤석열 하는 게 예. 윤석열도 뭐 한일 관계 정상 한일 관계 정상 안 된 게 뭐 있어요? 그럼 자기가 바로잡은 게 뭐 있어요? 정상화한 게 네. 정상화한 게 그러면 다 그렇게 우리나라 걸 퍼주는 게 정상화합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화는 뜻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예. 지난번 뭐 그저 기자회견에서 예. 그 대국민 담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담화가 아니라 뭐 그 담화 뭐 이렇게 얘기를 그 하는 기자회견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뭐죠? 뭐 모독했다 뭐 그런 말 하는 거 보고라. 뭐가 뭐면은 뭐 국어 사전 바꿔야 된다. 네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국어 사전 바꿔야 될 사람은 네. 유승길 대통령 자신이야. 예. 어떻게 정상화라는 뜻도 모르고 잘돼 가는 나라 두 나라 되고 정상화해야 된다. 한미 관계도 뭐 정상. 한미 관계 잘못된 게 뭐 있어요? 한미관계 뭐 민주당 집권 때 뭐 한미관계 뭐 안보 파탄 났습니까? 훈련할 거 다 하고 다 했어요. 남북관계도 좋고. 네. 근데 뭐 자기들이 마치 뭐
정상화한 것처럼. 아, 제발 그런 참 듣기 거북한. 네. 그게 역사 조작입니다. 아하. 역사 조작이 뭐 따로 있나? 그런 것도 역사 조작이죠. 예, 지금 그런 거짓말 하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지금 뭐 아주 엄청 싫어합니다, 선생님. 예. 네. 뭐 70% 이상이 지금. 예. 네. 지금 초등학생도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싫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아, 이번에 그 유튜브 보니까 뭐 초등학생. 네, 네. 초등학생들만이 뭐. 아니고 지난주인가에는 그 광명에서 그런 촛불 집회를 했는데 뭐 중고등학생들도 와 가지고 예. 싫다고. 그러니까 왜 싫겠어요? 네. 거짓말 하니까 예. 싫은 거지. 예, 저도 엊그제 제주도에 촛불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도 젊은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 너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선생님 보시기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가장 좀 정말 이건 너무 친일적이다. 뭐 한 가지를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진짜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그거는 네 우리나라 그 역사 교과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 역사 교과서 실패했죠. 네. 네. 박근혜가 원래 이제 예, 박근혜가 하다가 국정 겪고 살려고 하다가 사실은 박근혜 촛불 시위 때 그 막판에 역사 교과서가 나왔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 연구소가 앞장서서 보급 그 반대 예. 해가지고 그때도 뭐 한 학교인가 두 학교 되다 나중에 다 취소되고 예. 그 만든 출판사가 그 책 아예 발행 취소해버리는 취하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때도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 교과서 이걸 막 큰 이 그 뭐라고 비닐로 만든 그 이 거인을 만들어 가지고 교과서 그 초보 시위 때 퍼포먼스를 하신 거군요. 예, 퍼포먼스 나와서 했거든. 그럼 뭐 다 그 뒤에 막 일반 시민들이 쫙 따라왔어요. 나도 그 가두 시위 같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교과서 나오길래 아 이제 윤석열 정권 끝났다. 아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 앞에서 아 이제 드디어 박근혜도 교과서 꺼내 가지고 완전히 아 그리고 탄핵이 됐는데 몰라 그 길을 가게 됐는데. 물론 이제 탄핵한데 뭐 교과서 뭐 그 이제 제 1품목은 아니죠. 네네. 제 1품목은 항상 정치적인거나 네. 뭐 이런 게 그 비리나 이런 게 들어가지만은 실제로 국민들의 잠재 의식에는 그게 엄청난 그 이 효과를 예. 그 반감을 그 정권의 불신이 주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도 뭐 교과서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자기들이 뭐 만들었어. 나는 그 이 적어도 그 나라의 상당한 엘리트들만이 합격된다는 고등고시 합격된 수재들이 네. 저렇게 그 역사 의식이랄까 네. 국민들의 마음을 저렇게 모를까 네. 참 이상했어요. 선생님 그것도 굉장히 그 뜻깊은 질문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렇게 역사 의식도 없고 국민들의 마음도 읽지 못한다면은 뭘 알겠어요, 딴 거는. 네. 그럼 저 사람들이 고발하는 죄인은 다 무죄가 아닌가? 어허. 갇힌 사람은 다 억울한 게 아닌가? 네.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 야당 탄압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진짜. 아무리 봐도 난 뭐 법제사를 적응 안 해서 모르겠는데 세계 재판 사상 네네. 재판 제도가 생긴 이래 근대 재판 제도가 생긴 이래 다 봐도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예. 검사를 몇 명 동원했다 그랬죠. 이재명 대표 검사를 네. 뭐 60명인가 몇 명인가 뭐 동원했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네. 한 사람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요게 안 되면은 요걸 요게 안 되면 또 요걸 요게 안 되면 요걸 그 증인도 다 불러가지고 차. 재판도 한 건이 아니고 전부 별건으로 해서 요래하고 요래하고 예. 그것도 명백한 증거는 없이 다 누가 카더라 뭐라고 했다더라 누가 카더라 네네. 누가 카더라 그걸로 이제 예. 뒤집어 씌운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그걸 알고 무슨 그 뭐 비판하는지 네. 모르고도 그냥 습관상 그걸 하는 게 애국인 줄 아는지 예. 또 뭐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나오니까요. 예. 어쨌거나 참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고 네. 참 다 문제지만은 참 이게 아 참 네. 보통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하도 나쁜 거짓말
나쁜 짓, 조작 이걸 많이 네, 했잖아요. 네, 네. 많이 해가지고 다 열거하기가 복잡할 정도고 내가 네. 아, 내가 다 여기서 암기해서 열거하기에는 많아서 다 암기도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일 큰 걸 들려면은 딴 건 이제 예. 정치평론가들이 다 드니까 내가 말한다면은 역사를 조작하는 거. 역사 조작. 이게 권력가들이 야. 가장 피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하면은 그거는 그 정권을 그 정권은 모든 그 이 비리 예. 무능력 네. 반드시 비리는 무능력과 정비례합니다. 어허. 예. 능력 있으면은 비리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어허. 그렇잖아요. 네. 능력 아주 착착착착 원칙대로 하면서 국민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자기들 돈 벌도 벌고 수입도 잡고 이러면 되거든. 예. 말하자면 능력이 없으니까 조작을 하는 거고 조작을 하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는 거고 그 뭐 가장 큰 조작이 뭐냐 역사 조작이. 네.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보나 마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평가 기준을 역사 조작에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제일 크다 이래 보는 그게 거죠. 제일 크다. 예. 네. 그 역사 조작하면 그 정권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아, 지금 네.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거군요, 선생님 이제. 아, 뭐 그 언제 내려오고 뭐 그건 모르지만은 네, 네. 그 자리에 있어도 이거는 국민들이 이미 그렇죠. 아, 국가 원수로 그 인정할 수 없는 국민이 압도적인 다수다. 국가 왼수로 선생님 이제 생각한다. 예,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뭐 나는 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선생님 저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소위 뉴라이트나 윤석열 정권 이쪽에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 이를 막 띄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예. 건국의 아버지, 뭐 예. 선진화의 아버지, 그다음에 건국절 논란 뭐 이런 예. 것들이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선생님도 이거는 굉장히 그 연구 주제이실 것 같은데. 아, 우리 연구소가 사사건건이 그 말이 네네. 대두될 때마다 항상 예. 반박해오고 네. 그래서 뭐 그 이론도 다 있는데 그 너무 복잡하니까 다 떼고 네. 그 한마디만 하면은 예. 건국의 아버지라는 걸 쓰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 없어요. 아, 뭐 무슨 아버지 뭐 이렇게 쓰는 게 건국절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미국에서는 써요. 예. 왜냐 미국은 독립 전쟁을 했잖아요. 어허. 나라를 영국에 독립 전쟁 네, 직접 했거든.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조지 워싱턴이 네. 그 총사령관이 되어서 직접 독립 전쟁해서 영국이 항복하고 독립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건국에 나라가 썼어요. 예. 그래서 그 미국하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뒤에 한 5대까지인가 몇 대까지인가 거의 한 2, 30년 동안을 다 독립전쟁 참여자들이 대통령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전쟁 했던 사람들이 국가원수가 돼야 돼요. 네. 어. 그런 거거든. 네. 근데 이제 건국 아버지들을 가면 그건 복수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아. 어떻게 나라를 혼자 세웁니까? 어허. Fathers예요. 아, 그렇군요. Founding Fathers. Fathers입니다. 복수입니다. 네네. 예. 복수라, 그게. 아. 그 쫙 그 사람들이 대통령 몇십 년 동안을 쫙 다 한 뒤부터는. 예. 그때 되면은 이미 건국전쟁에 참여했던 지휘자급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난 뒤에요. 네. 그 끝난 뒤부터 이제 그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지휘자들과는 관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게 당연한 거다 되고.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중국을 예를 들어 봅시다. 예. 중국은 그야말로 국체를 변경한 거잖아요. 사회주의, 네.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그야말로 통치 철학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예. 건국이라 할만하죠. 건국이라 안 그럽니다. 국경절을 국경절. 국경절. 예. 국경절 어. 그래. 절대 건국이라 소리 안 써요. 그러니까 나라의 뭐 경산한 날. 예. 네, 좋은 날. 나라의 좋은 예. 날이다. 그렇죠. 국경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은 그래도 자기들이 끝까지 해방전쟁 했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선때가 언제냐면은 8.15 일본에 항복한 뒤에. 예. 4년 동안을 싸워서 국공 네. 내전을 해서 그 마오쩌둥 그 편 중국 네. 공산당이 승리한 뒤에 49년 10월 1일에
그 천안문 광장에서 그 이제 정부 선언을 했잖아요. 예.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선포를 한 거거든. 예. 그런데 그걸 건국절하고 안 그러거든. 아, 국경절. 그렇군요. 그런 거죠. 그런데 건국절 그런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건국절은 뭐 우리 신화에 봐서 왜냐하면 어떤 나라나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가 하나도 역사를 더 길게 잡기 위해서 자기 나라, 예, 예. 자기 민족이 세운 나라가 네네. 길게 잡기 위해서 신화 시대로 올라갑니다. 네. 아, 올라가서 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모든 나라가 아. 다 그래요. 그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60년대 들어와서 뭐 아프리카 보면 이제 정말로 부족 네. 국가에서 어? 60년대 막 아프리카 신생국들 생길 때 생긴 나라들 그건 이제 진짜 건국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건국절 안 그래요. 뭐 그냥 나라 이름 붙이고 이렇게 막 하고 마는 거지. 예. 그럼 이제 좀 더 정부거든. 그럼 우리나라는 당군 신화가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뭐 신화든 사실이든 뭐든 간에 그 어쨌거나 그때 우리 고조선 생겼다 하면은 건국절은 개천절이야. 아. 개천절 이외에는 건국절을 말 써서 안 되는 거예요. 아. 개천절을 야, 선생님 이건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개천절을 건국절로 붙여버리고 그 뒤에 건국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냥 뭐 정부가 바뀐 거죠. 권력자가 바뀐 거죠. 네. 그걸 봐야 되고 8.15는 당연히 정부 수립 기념일이죠. 이승만 자신도 그랬어요. 아. 정부 수립 선포일로 일하고 그랬지. 예. 자기가 하는 게 새로운 나라 세웠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럼 어디냐? 그 1949년 그 상해 임시정부. 예예. 그 상해 임시정부라는 말도 지금 이제 역사학자들이 상하이라는 빼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왜냐하면 그때 임시정부가 한성 임시정부, 상하 임시정부, 그다음에 예, 예. 러시아 쪽 그 어디야 그 거기 임시정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상하 임시정부 하면 꼭 마치 아, 상하이에만 있는 임시정부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상하이에서 썼던 게 모든 임시정부 뜻을 다 받들어서 통합 통폐합이라 그럴까 의견 일치를 본 뒤에 대한민국의 정통 정부가 바로 상하이에 있는 당신들이다. 네. 그게 상하 임시정부 그렇기 때문에 아. 엄격히 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 명칭을 그래야 맞다 이 말이에요. 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부 수립일입니다. 엄격히 네, 말하면 네. 정부 수립일이거든. 그러면은 사실은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이 선언한 거는 네. 정부 수립일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정부 수립은 이미 상하이도 했어. 그럼 1919년으로 가야 되는 거군요. 예. 네. 정부 수립일은 그러면 정부 수립일은? 48년에 한 거는 정부 수립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 그 수립일 이래 아, 말해야 되는 거죠. 정권 수립일. 그렇게 말하면 네. 이승만 정권 수립일 이래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학자가 아닌 내 네, 네. 문학 평론가인 네. 내 주장이고 예. 나는 하도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여러분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아유, 흥미롭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난 옳다고 봐요. 네. 내가 말했다고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데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반박해 보세요. 뭐가 잘못인가. 정부는 이미 상하이 섰어 19년에 예. 정부는 이미 수립했고 그러면 예. 이제 이래 말해요. 정부라는 것은 뭐 영토와 국민과 뭐 주권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때는 만병정부잖아요. 만병정부니까 국토가 없어도 돼요. 예. 국토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마치 만병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 만병정부 다 있습니다. 예. 세계 만병정부가 얼마나 많아요. 독립운동가들은 다 만병정부 세우는 거죠. 그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 봅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뭐냐? 네네. 건국 아버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 그리고 친일파를 다 살려준 거. 예. 보통 뭐 이승만 죄악을 말하라면 이제 또 유성열 못지않게 지금 이제 유성열도 꼭 이제 이승만 흉내 내거든. 아. 그런데 그 뭘 왜 흉내 내냐면 그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급한 게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남북 전쟁 아닙니까? 예. 6.25 같은 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전쟁을 내려고 한다. 지금 이제 유성열 빨리 하야시켜야 되는 이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 그 추가할게요. 뭐냐? 전쟁이 싫으면은 빨리 하야시켜야 됩니다. 네. 계엄령도 싫으면은 빨리 하야시켜야 돼요. 하루 빨리. 왜냐?
지금 이 윤석열 내각들이 하는 거 보면요. 예. 이승만 초대 내각하고 비슷해요. 아. 국방부 장관 신성모 국방부 장관 다 네. 알죠. 예. 역사 모르는 사람도 아 이승만 그 신성모 국방부 장관 뭘 그랬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 가서 먹는다. 네.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예. 호전광이군요. 대통령도 그랬죠. 어. 도발해 오면은 우리가 밀고 들어가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 가서 먹는다. 예. 지금 윤석열이나 지금 윤석열 내각이 말하는 네. 그 담당자들 네, 김용현이나 다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원식이나 똑같아요. 아하. 전쟁 나면 우리가 피란 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 그 당시에 예. 네. 지금도 여러분 그런 거죠.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경상도 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 참나 답답해요. 지금은 그때하고 무기 체계가 다릅니다. 경상도까지 포가 반환하러 가요. 옛날에 한국 전쟁 때는 네네. 그 피란 갔잖아요. 네. 어? 대구는 괜찮았고 부산도 괜찮았고 예. 그럼 낙동강 방위선 쳐가지고 올라 그 뭐 마산 진주까지 다 그 북한 군들이 들어왔지만은 몇몇 군은 괜찮았잖아요. 예. 그럼 그 낙동강 방위선 쳐 뒤에는 그 남쪽은 이제 수복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지금은요 그런 거 쓸데 없어요. 일본으로 밀항선 타고 도망갈 여가도 없어요. 산중에 가면 괜찮다. 산중에도 대포 떨어져요. 폭탄도 떨어집니다. 예. 핵무기도 떨어져. 게다가 핵무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럼 폭탄이 기독교인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핵무기가 떨어져도 나는 산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마치 전쟁 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 참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전쟁 나면은 잘 될 줄 압니까? 네. 제발 그런 착각 버리세요. 국제 정세를 너무 몰라. 그러면 이제 좀 그 얘기 좀 더 합시다.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뭐냐면은 예. 마치 신성모나 이승만처럼 정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고 통일한다. 예. 그럼 북한 우리 땅 된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지금 전쟁 나면은 북한이 우리 땅 되고 통일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북한 땅 다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각과 대통령까지도. 예. 어때요? 한미일 동맹. 예. 미국군 참여하죠. 예. 일본군도 참여하죠. 어? 그렇죠. 전쟁 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미군과 일본군이 북한 같이 쳐들어가서 미군이 여러분들에게 한반도 통일해라 하고 현 대통령에게 선물로 줄 것 같아요. 꿈꾸지 마세요. 꿈꾸지 마라. 그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히 북한을 어떻게 나눈다. 여기는 네. 일본, 여기는 중국, 여기는 러시아, 여기는 미국. 온갖 유언 비어가 다 있어요. 그 유언 비어가 아니라 실제로 정치가들이 그런 그 구상. 네.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여러분들 망상대로 정심 신의주에서 먹고 평양 가서 쟤는 먹는다고 그래 치더라도 우리는 통일이 안 되고 북한이 우리 통치 지역 땅이 안 되는 그런 게 지금은 국제 정세다. 나는 그래 보는 겁니다. 예. 내 보는 게 틀렸으면은 예. 뭐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래 보고 그리고 또 신의주 가서 쟤는 먹지도 못할 거고 예. 가기 전에 다 죽어요. 예. 예. 다 죽어버리고 거기 가서 쟤는 먹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어, 다 죽어버리고 뭐 부상당해가지고 정신 먹으러 언제 평양까지 가요. 예. 갈 데가 없어요. 그 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전쟁이 나면은 예. 6.25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남북한이 치명적인 상처. 예. 그때 죽었던 몇 백만 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남북한이 함께 다 민족이 예? 그야말로 민족이 거의 그냥 거의 네. 그 위기에 처할 정도 생존의 위기에 처할 정도가 되고 국토도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파괴된다. 예.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니까 편하죠. 여러분 무너져 봐요. 여러분 서울 시민들 윤정권 지지하면서 전쟁 나길 바라는 사람들 윤정권 지지에 전쟁 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엘리베이터만 고장 안 돼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고생 안 해봤죠? 올라가기 어렵죠. 6개월 안 겪어봤죠.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우리. 빨리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되는 이유 중에. 빨리 끝내야 된다. 그 전쟁. 전쟁 계엄. 그런 전쟁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어쨌거나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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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여러분 명심하라고. 예. 예. 선생님 지금 이제 윤석열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분들이 대체로 한 70% 정도 되거든요. 예. 대체 그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니까요. 이 방송을 좀 윤석열이 좀 봐야 되는데. 그 30%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30%가. 예. 여러분 이 저 아, 그러니까 방송 링크를 본분들이라도 네. 행리나 경상도 분들 만나면 네네네. 그 링크를 좀 보내주시죠. 이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이거다. 네. 너 뭘 알고 뭘 자꾸 떠들어라. 네. 지지하려면 지지해라. 그렇습니다. 그래, 퍼센티가 그냥 막 예. 윤석열 지지가 막 정말로 5%까지 내려가도록. 네, 내려가야죠, 선생님. 예. 지금 그 제가 그 인터뷰 선생님 여기저기 하신 것들을 좀 보니까 이 독립운동, 진정한 독립운동은 이게 반제국주의인 그렇죠. 거다. 그 예.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일본이 미워서 일본인들이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제국주의를 미워서 제국주의를 미워서 한 거다. 이 말씀이 좀 있으시던데.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참 그런 말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내가 하도 그 권위 없고 유명하지 않아서 조회수가 아유, 안 오르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회수가 좀 오르면 난 그게 일반 국민들이 그 독립운동이라는 게 뭔 개념을 예. 알아야 되거든요. 원래 그 제국주의라는 단어는 19세기 말엽에 네. 그 영국의 역사학자 홉스홈이라는 사람이 제국의 시대라는 세계사를 쓰면서 1875년부터 1914년까지를 지구 전체를 제국의 시대라고 명명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국의 시대고 그 외에 뭐 이미 그 전에 이제 제국주의라는 그 단어가 나온 거는 이제 1890년대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들이 쓰는 제국주의라는 예. 그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영국의 신문들이 이제 그 단어를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쓰기 시작한 건데 네. 그 개념이 그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거, 예. 침략해서 점령하는 거. 통치하는 거, 네네. 직간접적인 통치하는 거, 그걸 제국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럼 독립운동이라는 건 뭐냐? 네네. 남의 나라가 내 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는 남의 나라 지배를 받기 싫다. 그게 독립운동입니다. 네. 그럼 그건 뭐냐? 엔티 임페리얼리즘입니다. 네, 반제국주의. 네. 그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지배해도 되는데. 뭐 우리 자치제로 하자. 그건 독립운동 아니죠. 예, 지배를 인정하는 거니까. 모든 외세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거. 그게 우리나라 일제 한 거였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예. 여러분 조상이 독립운동가라면 여러분 조상들이 지금 살아 나와 가지고 아 일본 사람은 미우니까 몰아내고 미국 사람은 키도 크고 사탕도 주고 귀여우니까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지배해도 좋다. 여러분 선배 독립운동가들이 그래 말할 것 같습니까? 그런 독립운동가는 가짜 독립운동가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독립운동가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훈제도가 난 근본적으로 잘못 설정되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보훈제도라는 게 이제 예. 박정희 때 만들어져가지고 그 이제 박정희 정권도 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해가지고 반제국주의 뭐 이런 말도 못 썼잖아요. 네, 네. 그럼 반제국주의 운동 뭐 민족해방투쟁 그런 말을 박정희 정권 밑에서 못 썼어요. 지금도 예. 잘 못 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쓰면 민주화 된 아니 뭐 김대중 노무현 밑에서도, 아, 그 밑에서도. 민족해방투쟁 이런 말 함부로 못 했잖아요. 네. 그럼 막 좌익이다 좌파다 빨갱이다 이랬잖아요. 민주화 돼도 못 쓰고 있거든. 예. 근데 실제로 내가 말하는 독립운동가들은 뭐냐? 엔티 임페리얼리즘 스트러글 반제국주의 투쟁 혹은 엔티 임페리얼리스트 그 무브먼트 예. 제국 반제국주의 운동 네. 운동
그 무브멘트나 아니면 스트라이크 투쟁이나 예, 예. 그게 독립운동가입니다. 예.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보훈처에서 말하는 건 뭐냐?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 예. 그건 독립운동이 아닌 거예요. 어? 아, 그거를 그렇잖아. 빼버리면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없죠. 네. 예. 그럼 그때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 너는 같이 안 싸워.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예.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도 독립운동 중에 있었죠. 예. 백범도 마찬가지고. 네. 그 공산주의자하고는 백범도 공산 반공주의자니까. 네, 네. 그런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 합작해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48년 그게 직접 부르고 의열단 아닙니까? 네. 김원봉이 의열단. 예. 네, 그 네. 광복군에 들어와서 자기가 대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 일개 그냥 한 연대나 뭐 이런 거 맡아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게 합작이거든요. 그러면 그 백범이 위대한 것은 뭐냐? 네. 그 합작 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예. 그럼 그런 걸 끝까지 반대한 게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아. 이승만은 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만 반대한 게 아니고 예. 미국 내에서 진짜 독립운동가들을 다 반대했어요. 도산안창호부터 뭐 그 미국의 그 독립운동가들 뭐 무장투쟁 군인 길러내던 사람들 전부 반 이승만입니다. 아. 그래서 그 저는 그래 말해요. 이승만 뭐 근국 아버지 그래 말하면은 네. 이승만이 그 항일 반제 네네.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 그 기록이 뭐뭐 있느냐 말해보라고 네. 별로 없어요. 예. 이승만은 청원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예. 강대국에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탄원서 내는 독립운동만 했단 말이죠. 예. 외교 독립운동이라는 거죠.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제 아주 부드럽게 멋지게 말하죠. 외교 독립운동. 근데 내가 볼 때 뭐 청원 독립운동이라 그 이제 더 심하게 말하면 거지 독립운동이야. 거지 독립운동. 독립을 강대국에 구걸하는 거야. 아, 구걸 독립운동. 구걸 독립운동이야. 뭐 그런 거거든. 일리가 있으시네요. 그럼 놓고 아주 뭐 독립운동 했건 그럼 이승만 전기를 아무리 봐도 그것서 자기가 무장투쟁을 시도한 적도 없고 예. 상해 와가지고도 그냥 막 투쟁한데 돈 내놓을까 돈도 안 보내줬잖아요. 예. 돈 안 보내. 그럼 정부는 어떻게 운영하냐. 당시 대통령인데 돈도 안 내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 그 돈은 지가 다 써버리고 구미위원회를 예. 만들어가지고 구미위원회에서 우리가 독립운동한데 다 쓴다 하고는 지가 뭐에 썼는지 어쨌거나 돈 다 썼어. 부패했네요. 그러고는 돈 안 보내주고 이제 상해 임시정치 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돈 안 예. 보내줘가지고. 그런 지게입니다. 예. 그럼 딴 반 이승만 계에서 돈을 이제 걷어가지고 보내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뭘 좀 알고 무슨 그 예.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고. 예. 그럼 이제 와가지고는 그 당시 8.15 이후에 우리나라가 네. 70%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미 공보국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70%가 사회주의 지지자들이에요. 네. 국민의 70% 남한이 어떤 체제를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70%가 예. 네. 그러니까 그 꼭 사회주의자든 아니든 여운형 같은 사람들이 네. 제일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거죠. 예. 예. 그런 거거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미군정이 볼 때 예. 아 이건 그냥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미국 우리가 계속 주둔하기는 어려운 국민 여론이다.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온갖 그 미군정이 네네. 그 조작을 했단 말이죠. 공작을 하고. 네, 공작을 하고 조작을 해서. 네. 그건 이제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어쨌거나 그래서 공산당 불법화 시키는 이제 뭐 조선 정파사 사건 같은 걸 위조하고 해가지고 공산당을 불법화 만들고 그래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카드가 뭐냐면은 그 중립파. 예. 중립파 알. 중립파가 이제 말하자면 절충파. 네네. 중간파. 예예. 이게 이제 좌우 합작입니다. 네. 미국식 말로는 좌우 합작이야. 자 합작을 만들자 해가지고는 박은영과 여운영은 몰아내고 김규식과 뭐 또 누구야 뭐 그런 파들이 예. 해가지고 한자 해가지고 막 그 중간파가 마치
그 이 막 그 야말로 절충파로 좌우를 다 포함하는 네네. 그 통합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미국의 진위가 아닙니다. 어허. 그래 하다가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히 해체돼 버리고 이제 그 절충파 네. 좌우 합작파가 필요 없이 돼요. 네. 그 뭐냐 이미 여론이 미군정의 3년 동안에 막 이렇게 조작해가지고는 아하. 다 잡아넣었잖아요. 예. 조약들 다 잡아넣고 다 해가지고 힘 못 쓰게 다 만들어놓고 신문도 전부 폐간시키고 예. 그리고 또 웬만한 사람들 다 월북해버리고 예. 힘이 없어졌죠. 그래서 아, 이 정도면은 이승만이 집권해도 세력이 된다. 는 그 시점에 가면은 김규식을 네. 공산주의자로 몰아버립니다. 네. 미군정이. 그러면 그 전에는 한국에서 좌우 합작을 해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분이 김규식이 최고다. 네. 마치 그런 식으로 딱 미군정이 하는 것처럼 하다가 딱 다 되니까 아. 공산주의자라고 네. 몰아버려요. 그게 미군정의 속셈입니다. 차,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하는지 몰라요. 이런 역사를 알고 여러분들이 무슨 예. 이승만 박정희를 거론해야지.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선진화 예. 박정희 선진화 하는데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이제 긍정한 사람들도 많아요. 진보적인 학자들도 경제적인 정책은 알아줘야 된다. 그런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예. 그 계획이 다 장면 정권에서 다 예. 설립됐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 박정희는 이제 그 이승만하고는 달리 네. 자기 자신이 한때는 그 사회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예.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이승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박정희는 왕손이 아니에요. 예. 이승만은 왕손이라고 말하는 자기는 어, 윤석열하고 똑같죠. 네. 윤석열도 왕이라고. 왕을 써놨으니까. 왕손이네 정말 그, 그야말로. 이승만은 그 조선조, 조선조 왕조 네. 피라고 왕이다. 왕이. 자기는 왕손이다. 왕조라고 왕처럼 행동한 게 이승만이라면은 예. 박정희는 그러진 않았어요. 예. 자기 가난뱅이 출신이야. 그리고 실제로 자기 형님도 어 남로당 네. 우리 대구 10일 활동을 했고요. 10일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올라 조선 공산당 정책에 동조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예. 그 실제로 박정희 형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야말로 반제 네.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야. 예, 예. 그랬거든. 그랬는데 박정희도 그걸 해봤단 말이죠. 여순 사건도 네. 자기가 상당한 군 요직의 핵심으로. 그 군 쪽의 책임자로 남로당의 군 쪽 책임자로 예. 활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을 알아요.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박정희 초기에 5.16 뒤에 보면은 경제자문회의 경제기획은 그 만들 때 거기에 있는 학자들이 다 진보적인 역사학자, 그 경제학자들입니다. 최오진, 네, 뭐 네. 조동필 뭐 이래가지고 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경제인정 상당히 자문해요. 예. 그게 이제 민주당 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미국에 의해서 수정되고 수정되고 아. 이런 뭐 그래 한 된 거기 때문에 네네. 마치 뭐 여보만 이제 뭐 질문하듯이 이제 스진나가 아버지다 예. 박정희 숭배자들이 아하. 그래 말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다. 네. 그게 그야말로 그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뭐 그 대구 사범 나와가지고 네네. 육군 사관학교 나온 그 경제학자가 뭘 얼마나 경제 이론에 밝아서 그 경제를 다 이렇게 여러분 그 참 한 네.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 한 국가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꾸 우상화는 그냥 18년 동안 장기 집권했다. 뭐 독재 정책으로 해가지고 총칼로 지배한 거죠. 예. 구태타를 뭐 박정희가 5.16 구태타에다가 그다음에 유신 구태타에다가 기급조치 구태타에다 구태타를 세 번 일으킨 사람이야. 박정희 내가 평가한다면. 네. 그러니까
원유 쿠데타 해서 실패했어. 하도 반대해가지고. 예.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유신 쿠데타를 또 일으켰어. 네. 또 실패했어. 그리고 또 네. 긴급조치 쿠데타 또 일으켰잖아요. 어? 세 번이나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박정희거든. 예. 그 결국은 자기 가장 신뢰하는 네. 정부 부장에 의해서 이제 총살당한 거죠. 총 맞아 죽었죠. 총살당한 거죠. 예. 그걸 뭐 시혜. 시혜가 아닙니다. 시혜라는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수뢰를 정말로 진정한 국어사전 하려면 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윤석열이 말하는 국어사전하고 좀 다르군요. 시혜하면 안 돼요. 아하. 박정희는 시혜가 아니고 그 총살당한 거예요. 총살. 총살당한 거예요. 그 어떻게 왜 그래 말하냐. 시혜라는 말은 국가원수를 시혜한 겁니다. 예. 임금을. 아하. 임금 시혜거든. 그럼 그건 어디 나오냐. 명자에 나와요. 네. 명자에 보면은 그 이제 공자와 명자의 차이점인데 그 중국 역사를 보면 하은주잖아요. 예. 하나라가 마지막 왕이 계집한테 계집 말 듣다가 나라 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나라를 만든 문왕 무왕이 나와가지고 랑 하나라 토벌한 뒤에 세운 게 은나라잖아요. 예. 그러면 꼭 은나라 왕하고 똑같이 또 계집한테 빠져가지고 미희한테 네. 미니한테 빠져가지고 또 은나라가 망치거든. 예. 그럼 이제 주나라가 서잖아요. 똑같아요. 어허. 또 이제 자기 부하들이 은나라 왕을 정벌해가지고 아. 해가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공자한테 물으니까 그 원래 그 나라라는 거는 선비라는 거는 왕을 아. 정벌하면 안 된다. 아. 그래 말하는데 공자왈. 공자가 대답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거사 불은 진행한 일은 하지 말자. 진행한 아. 일 언급하지 말자. 예. 그랬는데 명자는 그래 말해요. 어허. 나는 주나라를 세운 그 왕이 주나라를 세운 왕이 말하자면 자기 그 형 그 형님 아버지 뻘의 나라인 은나라를 정벌해서 말하자면 자기 군주를 정벌해서 그렇습니다. 토벌해서 그냥 멍이 주나라거든요. 네. 그 이랬다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자기는 주나라 마지막 왕이 폭군, 네. 폭군이고 머리가 안 돌아가. 네. 그래 여자에 빠졌어. 그래서 그거는 폭군이고 그런 걸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폭군은 왕이 아니다. 아. 폭군을 왕이라고 할 수 없다. 아. 그래서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허. 한 사나이를 죽인 것이다. 그래서 그 시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한 사나이를 죽인 것이다. 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명자를 읽어봐요. 명자에 나와요. 그렇구나.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사람 죽인 급이 다 다릅니다. 예. 그 딱 감이 오지 않아요. 예. 명자 읽어보면은 아 대통령이라고 다 대통령 아니고 대통령 짓을 해야만이 대통령. 아. 폭군이다. 명언이시네요. 그건 한 사나이야. 예. 한 사나이를 죽인 것은 시혜가 아니야. 명자님께서 예. 가로대. 예. 예. 그렇군요. 선생님 이게 지금 그 확실히 문학 평론가시다 보니까 예. 굉장히 그 역사 문제와 이 문학적인 것들이 같이 예. 혼재돼서 정말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예. 시간은 다 가버렸습니다, 선생님. 예. 다 가가지고 끝내도 되죠. 제가 아니요 그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문학 평론가이시니까 예. 지금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문학 평론가로서 봤을 때 이 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소감 또 대단히 축하할 일이죠. 또 소설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소설까지는 얘기 다 아, 예. 그 시간이 네. 없어서 안 되고 네. 어쨌거나 대단한 그 민족적인 축제를 일으킬 만한 그리고 세계사적인 지금 20세기 지금 예. 오늘 2024년 온 세계 전화가 감도는 이 네. 세계 또 전화가 감도는 한반도 뿐이 아니고 온 세계 전체 전쟁을 꿈꾸는 제국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예. 이런 시대에 일대 경종을 울린 업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강 뭐 우리나라 뭐 제주 4.3 뭐 광주 5.18 그걸 예. 그렸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예. 그런 사건이 20세기 이후 제국주의자들이 네네. 지구상에 다 있었습니다. 네.
제주 4.3, 5.18, 제3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었어요. 예. 그런 학살이. 어? 지역주의자들이 눈 감아주는 학살. 예. 그 주범은 뭐 전두환 뭐 해도 주범은 미국이죠. 야. 미국이 눈 감아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미국이 안 된다 하면 전두환이 어디 감히 그렇게 했겠어요. 예. 이승만이 어디 감히 그랬겠어요. 제주 예. 4.3처럼. 제주 4.3도 그냥 미 사령관에 가가지고 고문관에 가가지고 그냥 다 그래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 알려진 거죠. 그 광주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거거든. 그 착각하지 마세요. 전두환 그 뭐 뭐 그런 뭐 이승만 전두환 뭐 예. 그건 당연히 나쁜 거고 우리 민족 배신자죠. 네. 민족을 자기 민족을 죽인 예. 배신자죠. 그런데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은 아 지금 미국이라는 세력이 이래 된 거라는 걸 예. 제3세계까지 온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다 한강 작가가 말하는 그 의미가 예. 어디 4.3과 5.18만이라 지구상의 모든 아. 나라들이 앞으로도 지금 독재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구상의 예. 모든 나라들이 다 아. 한강의 이 소설을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시해달라. 네. 그 말이 첫째 제가 들고 싶은 예, 노벨상 의이고 예. 두 번째는 한강 개인의 축복이 아닙니다. 네. 한강이 그냥 작가가 툭 튀어나왔어요. 문학 수업을 한국 문단에서 했어요. 한국 대학을 다니면서 문학 수업을 했어요. 예. 추천해 준 사람도 한국 작가야. 많은 상을 받은 것도 한국 작가들이 심사해서 상을 많이 줘서 이렇게 컸거든요. 예. 그럼 그건 뭐냐. 유한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의 승리입니다. 네. 그 뭐냐 이런 거죠. 그 한국 전쟁 4.3을 직접 겪은 1세대. 네. 1세대들. 1세대들 다 겪었어. 예. 그 1세대 겪은 게 이제 김석범이라는 네, 화산도. 화산도. 네. 소설. 그런 다 나왔거든. 예. 2세대 현기영이에요. 현기영을 비롯한 순이 삼촌, 그, 예, 현기영 내하고 동갑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세대들이 제주 4.3을 직접은 못 겪었지만은 예. 소년 시대 그 이제 듣고 보고 네. 이제 그 소년 시절에 그렇게 자란 그 부모로부터 들은 이 얘기들 기억하는 소년 시대 이게 2세대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제주 4.3을 예를 들면 5.18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그러면 김석범 같은 1세대, 네. 현기영 같은 2세대. 예. 그 다음에 3세대를 말이죠. 그게 한강이야. 한강. 한강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예. 기록으로만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적인 기법도 다 달라져요. 아. 리얼리즘에서 좀 그 이 약간은 리얼리즘에서 더 발전한 기법으로 현경이 달라지고. 예.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상징적인 네. 리얼리즘으로 쓴 것이 아. 한강. 세대별로 그런 선배 작가들 위해서 한강 같은 노벨상 수상 작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예. 그런 문학적인 전통 위에서 그러니까 한국 문학 전체가 다 수상장인 거예요. 야. 그래 봐야지. 네. 한강 혼자 그냥 어느 날 도깨비처럼 태평양에서 불쑥 그냥 네. 인류 작가가 되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우리 전통 위에서 한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학 전체의 위대한 네. 승리다. 예. 이렇게 풀이해야 됩니다. 예.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래 말한 사람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굉장해집니다, 선생님. 그렇게 이래 말한 사람들이 아, 없어. 내가 그러네. 아무리 들어봐도 막 듣고 뭐 네. 소설이 어떻고 그랬다 보면 이게 예. 되잖아요. 저는 특히 이제 그 첫 번째 말씀하신 예. 그러니까 그게 네네 그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예. 바로 그것이 사삼 예. 작별하지 않는다와 소년이 온다고 지금 똑같은 거다. 똑같은 이런 거죠. 마음이 있으니까 예. 내가 잔치할 예.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쉽게 말하면 반전. 네네. 평화가 인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야. 그걸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이 한강 소설의 위대함이죠. 예. 그래 봐야지 뭐 사삼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광주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런 예. 물론 당연히 그건 좋아하지만은 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강의 위대한 정신을 좀 보라 이 말이에요.
네. 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단 한 번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나오지 그렇죠. 않는데. 예. 그러나 그의 만행은 그의 만행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투영돼서 예. 정말 드러나는 거군요, 선생님. 거죠. 예. 아, 오늘 한 시간이 지금 이제 넘어가는 네, 대단 긴 시간인데 아, 선생님께서 한 시간이면 좀 기네요 그러셨는데 굉장히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한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예. 선생님 나머지 또 하고 싶은 말씀은 또 저도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 한번 또 예,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선생님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문학평론가이자 또 역사 실천가이시고 당신께서 또 온몸으로 역사를 살아오신 분으로서 오늘 대담이 참 또 뜨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백자와 고수들 임원영 소장님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